사단법인 한국결혼출산장려국민연대에서는 혼인율 높여야 출산율 높아진다. 혼인 없이 출산 없고 혼인해야 출산한다. 저출산 극복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원인은 낮은 혼인율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혼인율 높여야 출산율 높아집니다. 결혼해야 출산하고 저출산이 극복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어디서 아이가 태어납니까?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지 않고 혼외 출산하는 경우는 2.2%입니다. 혼외 출산에서 OECD 국가 평균 41%에 비해 우리나라는 현저히 낮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유럽이나 선진국의 사례를 드는 것이 무리인 것은 우리의 문화, 관습, 제도 등으로 보았을 때 현실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고 저출산 원인을 전혀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혼자는 약 716만 명이고 이 중에서 미혼율은 50.8%, 약 360만 명이 미혼자입니다. 2년간 혼인 건수가 19만 쌍이고 출생아는 24만 명으로서 약 1.3명이 태어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혼인율이 낮은 이유를 찾아 이를 해결하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극복될 것이며 문제와 대책과 정책 대안은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결혼 대상자 중에서 67.9%의 240만 명은 결혼 비용 고민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지역 전통 혼례 축제로 해결하면 저출산은 극복됩니다. 둘째, 결혼 적령기 미혼 남녀 47.8%의 169만 명은 결혼할 배우자를 찾을 방법이나 만날 수 있는 마땅한 방법과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선이나 만남에 소개팅 행사 대책 방안을 범국민운동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30대 미혼자 32.5%의 115만 명은 좋은 배우자가 생긴다면 당장 결혼을 하겠다. 는 조사는 혼인율을 높이고 저출산 극복과 쉬운 해결책이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넷째, 다문화 가정의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펴야 합니다. 일례로 다문화 가정 69.3%의 약 75만 쌍이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에서 저출산 극복을 찾아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나라 결혼 적령기 남녀 중에서 29.3%의 약 100만 명은 부모가 주택을 마련해 준다고 해도 결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적당한 배우자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듯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세미나 토론회만을 할 것이 아니라 당장 국민들이 실현 가능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 저출산 문제는 아주 쉽게 극복됩니다. 출산 장려금을 준다. 신혼주택자금을 대출해준다. 육아휴직 등의 정책은 저출산에 직접적인 접근 방법이 못됩니다. 이는 간접적인 것으로서 아기가 탄생되면 주는 출산 후에 일종의 영유아복지 정책입니다. 국가에서 저출산 문제는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산아 제한은 여러 제도나 법률로서 제재 방법이 있고 가능하겠지만 출산율은 지극히 개인 사생활로서 불가능합니다. 그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과 중국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산아 제한을 했고 중국은 한 명 출생 정책을 폈으나 결국 두 나라는 저출산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우는 혼인 건수도 반으로 줄었고 출생아도 70년대의 4분의 1이며 중국도 혼인 건수가 연간 600만 명이고 반으로 낮아져서 인구 소멸 문제가 심각합니다. 서울의 지난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5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부부의 실제 출산율은 1.3명입니다. 이는 혼인 건수 19만 건에 출생아 24만 명으로도 입증됩니다. 따라서 혼인율을 높이면 저출산은 해결되고 원인 분석을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혼인 장려에 결혼을 해야 하는 국민의식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모 지자체에서는 출산 장려금을 1억 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정책으로 그 지역이 출산율이 높아져야 정책의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출산율 증가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결혼출산장려국민연대와 한국전통혼례문화연구원에서 펼치는 운동은 결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홍보하고 결혼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범국민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율을 높이고자 한국전통혼례문화연구원에서는 그동안 우리 고유 문화유산을 보전장려하고 전통혼례를 K웨딩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서 이젠 명실공히 한류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인사동에서 전통혼례 공연으로 전 세계에 홍보하여 동남아는 물론 유럽, 미국, 남미 등에 널리 홍보했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아프리카에 한국 전통혼례를 알리기 위해서 제1회 아프리카 한국 전통혼례 페스티벌을 킨샤사에서 개최하였으면 킨샤사에는 매월 실시하는 한국 전통혼례식장과 한복축제의 상설 공연장을 만들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세종문화회관 전통혼례공연 광화문광장에서 3일간 서울국제문화축제 전통혼례공연 청와대 개방축제, 전통혼례공연 남산축제, 한미우호축제 등에서 수많은 전통혼례공연을 해왔고 전국을 다니면서 혼인해야 출산한다 캠페인으로 많은 전통혼례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원의 광안루 오작교에서 전통혼례식과 소개팅 만남 상설축제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오작교의 몽룡과 춘향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아서 소개팅 만남부터 전통혼례 결혼축제를 하며 청춘 남녀들이 만남에서 결혼까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저출산 극복을 하려는 것입니다. 춘향의 고장이자 광안루에서 인꼬부부가 탄생되고 이몽룡과 성춘향의 오작교 추억을 담은 이 아름다운 광안루 오작교 춘향의 사랑이야기로 역사적인 결혼 출산장려 구국운동의 본거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많은 예비 신랑 신부들이 결혼식 비용을 고민하여 결혼식을 미루거나 포기한다는 커플에게는 희소식이며 그들은 남원 광안루에서 멋진 전통혼례식으로 춘향과 몽룡의 주연 배우가 되며 신혼부부들의 결혼 비용 걱정을 해결해줍니다. 결혼 희망자 중에서 배우자를 만날 방법이나 기회가 없다 는 싱글에게는 남원 광안루 오작교에서 선남선녀 만남 소개팅 축제장을 운영합니다. 개인별로 신청하거나 각 단체별로 또는 전국의 각 기업체나 회사 직원들이 이색적으로 만나는 오작교 춘향이야기 소개팅 축제로 행복한 커플을 만들어줍니다. 더 신나는 이벤트는 앵콜 결혼식입니다. 전국에서 당일 결혼식을 마친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 첫날은 광안루 오작교에서 앵콜 전통혼례식을 해주어 평생 행복한 인꼬부부를 탄생시켜줍니다. 특히 결혼식 못한 전국의 다문화 가정에 행복한 전통혼례식을 해주고 또한 중년부부들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리마인드 웨딩으로 인꼬부부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 단체를 찾아오면 배우자를 찾지 못해 고민하는 청춘 남녀는 맞선 만남의 소개팅 축제를 하게 되고 결혼식 비용으로 고민하는 예비부부 커플들에게는 결혼 비용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고 사랑이 식어가는 중년부부들에게는 늦둥이 아기 탄생을 위해 리마인드 웨딩을 해주고 전국의 다문화 가정에 전통 혼례식을 해주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금혼식 회혼식을 전통 혼례식으로 해주게 됩니다. 깨가 쏟아지고 인꼬부부 만드는 남원 광안루에서 외국인 전통혼례 관광객 유치와 대한민국 결혼 문화의 역사가 탄생되고 저출산 극복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